말씀이 삶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강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어떤 구절에 야,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기독교 신앙의 심장을 표현한 말이구나. 이런 구절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2장 2절도 그렇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에 말씀을 대하는 세 단계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제일 처음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죠?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제일 첫 단계에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새겨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떨 때 영화롭게 되나요? 우리가 듣고 신앙적 지식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나요?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은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말씀을 경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마음에 깊이 성경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게 사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장 2절에 이세 가지 표현은 첫째 듣는다, 두 번째 마음에 새긴다, 세 번째 행동한다. 이세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2장 2절 말씀은 이 표현, 한글 형식이 부정적인 형식이죠. 그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린다. 이미 너희가 그세 가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저주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러면 뒤집어 보지요. 이세 가지를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 복을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넉넉하게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행동하는, 삶으로 순종 순묵하는 그런 축복이 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표현한 그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자, 5절인데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레위는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하는 지파예요. 열두 지파 중에서. 그래서 레위 지파는 특별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언약, 이거는 성전 제사, 성전 예배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언약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핵심 심장이 무엇이냐, 생명과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저런 일에 왜 애써요? 보통 하는 말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죠. 야, 다 살자고 하는 건데,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거 참 멋진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신체의 생명도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정신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근본적으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죽지는 않고 그냥 생명이 이어지기만 하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질, 삶의 질 얘기하잖아요. 웰빙이어야 되잖아요. 올해는 사는데 그냥 병치레하고 그리고 늘 병원 들락거리고 이거는 사는 게 아니다. 그거는 행복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존속되고 생명이 이어지되 거기에 평강, 평화, 기쁨, 행복이 있어야 돼요. 여기 평강, 이거는 하나님의 샬롬을 말해요. 이거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주 그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자, 생명과 평강,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고요. 그런데 생명과 평강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말씀을 레위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더 넓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은 목적이 뭐냐? 경외하게 하려고. 근데 경외한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한다, 이거하고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 예배, 그리고 예배의 기둥인 수요 예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심기고 새겨지고 그리고 행동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살 때 생명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 평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이 예배 중심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돌아오는 주일 예배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풍요롭게 하옵소서. 이 귀한 축복을 위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삶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Sure.